조조군사대 폐하야 지항없이 달아날 적이 이리로 가면 어둠어요 이리로 가면 어둠이더냐 지장군 저이어짜오되 이리로 가면 창판교요 이리로 가면 화룡도입니다 조조가 하는 말이 장판교는 그만두고 화룡도로 행하자야 화룡도로 행할 적 불쌍하구나 군사장졸 이래달 이래나를 군중애가 피곤한 배는 고파 등이 붓고 팔은 부어 천보도 음작이지 못할 적에 부러진 창대 꼭 꾸르짖고 고국산 천바라보고 정신 없이 눈을 비울 적에 서틀 묶고 밥을 지어 여기 식이래 할 적 탐마 보아도 큰일 났소 퇴병합시다 저 산상이 연기가 뭐로 오동나 그러니 일정 매복한 군사 있는 듯하니 어서 받기 퇴병합시다 조조가 하는 말인데 몰랐단디 법이가 일러쓰듯 실직하여 거짓실이랬으니 잔말 말고 법지하라 조조가 마당에서 앙천대서 웃음웃음이 지장군절이 황급하여 또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우리 승사에 한번 웃으면 일천군사가 살아를 지니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좌우모사였죠 승상님 운난 곡절 조맙시다 기쁜 웃음이요 슬픈 웃음이요 먼저 본 헤딩 거기서 웃더니 많은 적자 같은 영지들을 화중권이 되게 하더니 어느 웃음 무슨 웃음이요 조조가 하는 말이 운난 곡절 들어보아라 지갈공명을 천신 같은 모사로 알았던 오늘 보니 소인이로다 어째 그러냐 하고 보면 화룡도라고 하는 거든 병목처럼 된 거디야 일지군사를 회복했던들 우리는 편가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을 제 몰랐으니 소인이로다 그 말이 맞지 못하여 난데없난 방포일성이 이런 대장이 음신가와도 봉투구를 지켰으고 팔씨끈이라 정동로는 춘우의 선뜻 촉토마상이 둘이 앉아 호통하여 하는 말이 간산 조조야 우리 선 생명령 받아 이와 기다린지 오래거든 어찌 거행이도 지단 말가 목 누려서 칼 받아라 조조가 기가 막혀 액을 복걸 비날 말이 전일은 공 잊었습니까 상마이는 천금이요 하마이는 백금이 3일 소연 5일 대연 극진우 대류라였으니 전일인 걸 생각하야 소장의 장면을 살려주소라 환공은 본대 가진 향반이라 고통하여 하는 말이 간산 조조야 네 은혜를 갚느라고 백마강 싸움이 붕 같은 장사 알랑문 한 칼에 선뜻 빈 인병부굴로 동문사다디 그닥지 그년 후에 독행천리하였으니 이만했으면 등골 갚았거든 무슨 골 또 갚는단 말가 이번 올 적에 굴렁자다 타진 듯 네 모가지를 못벼가면 내 목으로 대신 커져 굴렁자에다 타진 듯으니 잔말 말고 갈바다
알아. 저저가 기가 막혀 애글벅글 피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 전 비나이다 아무리 굴렁자다 다짐도 쓰나 장군님 명은 하나리 달린 천명이여 서장이 달명은 금일 장군 수중에 든 청렁도에 달르니 서장의 천명을 살려주소다 환공은 본대 후덕하신 양반이라 복목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만 팔백도 무술을 좌우표로 지우년 후 생문방을 열어주니 죽었대 저저가 다시 살아 무사히 허도허도허도라 아무리 적국이나 관공이 훈 연연 불만이 구나